화력발전소 건설 이후 강릉 하시동 안인사구의 침식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식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인데요. 침식 방지 시설이 설치됐지만 일부 구간이 안정화되면 주변의 침식 지역이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 강릉 하시동 안인사구입니다. 인근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이후 사구의 옛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 3년 동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 모양이 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속히 뭐 보안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침식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길이 600m 규모의 수중 방파제, 이른바 잠재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재 미설치 구간에 침식이 심해졌습니다. 발전소 측이 추가로 돌재 설치 등 긴급 복구에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또다시 돌재 미설치 구간 침식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침식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구조물 설치가 진행되면서 해안사구는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침식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사구의 생태 환경도 훼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종적으로 사라진 것 자체는 천금밖에 없지만 다른 개체근 자체도 개체근 자체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서 붕괴가 되고 있다. 우선 사구 북쪽 해안에 대해서는 잠재 추가 설치 등 정부 대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사구 남쪽 해안은 침식 주 원인을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발전소 간 견해가 달라 대책 마련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장기적인 그 침식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잠재 설치라든지 아니면 대안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전문가들은 추가 침식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이미 훼손된 사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